오늘 서울시 노인연합에서 주관하시는 제26회 서울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 어르신들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정되고 행복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나은 미래도 그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앞서 아까 고강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해 2021년 교통사고를 보면은 전체 절반 약 51%가 차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약 절반이 여기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횡단하다가 돌아가시는 사망 사고가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그런 우리 교통사고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119 이제 매일 출동한 상황들이나 뭐 교통사고 발생 현황들을 아침에 이제 보고를 받고 주고 와서 보면은 어제도 또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도로를 횡단하시다가 또 돌아가신 어르신 몇 분이 계시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아마 어르신 때 자녀분들을 키우실 때 요즘도 그렇고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렇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많이 말씀하셔서 키우셨고 지금도 손자 손녀들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이제 도로에 나와보시면 서울시만 해도 지금 나가면은 이제 요즘 모빌리티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각종 페달 오토바이, 뭐 전동 킥보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로 도시 환경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보행할 때 어떻게 보행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그 경로당이나 이렇게 노인연합회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차를 만나면 손을 들자 이런 운동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차를 만나면 손을 듭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차를 만나면 차만 손이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를 만나면은 손을 들어주면은 운전자들과 눈을 맞추면은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를 하고 이렇게 조심을 해서 피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들기 운동을 좀 우리 어르신들 적극적으로 여기 오신 그 이게 노인의 지혜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은 여러분들 지도자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면은 아마 우리 서울시에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우리 계속 건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9988234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한 2-3일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이게 어르신들의 꿈이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데 도로에 나오셔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고 또 아마 우리 시장님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보행 환경이라든지 또 저희 공단에서도 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 모빌리티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이 기념일 지엄식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